안녕하세요, 이현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너 자신의 사고력을 믿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9월 모평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시험을 잘본 사람도 있고 못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본 사람의 경우에 수능에서도 자신이 잘볼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9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40%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시험을 못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능을 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아니고 이 수능 전에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더 본질적인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9월 5평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은 분들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봤죠. 지금 6월 모의고사도 있었고 9월 모의고사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왜 수능 국어는 모의고사가 중요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식형 시험이랑은 다른 겁니다.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비할 수 없는 시험이 바로 수능 국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식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 속에서 준비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외워서 가면 됩니다. 밤새워서 외워서 가서 시험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사고력 시험은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고부담 상황.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이걸 이제 하이 스트레스 풀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적성 시험들을. 그래서 이 고부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꼼꼼하게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시험 한 문제에 2,000명이 달려 있어요. 한 문제를 틀리면 등수가 2,000명, 2,000등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유지하면서 어떻게 훈련받은 대로 논리적인 추론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속도가 이제 중시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막 급해질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다 보면 눈에 막 갑자기 안 들어오면서 내가 고른 답이 쫘자자자작 틀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성을 추구하다 보면 뒤에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몇 지문 놓치고 이 어떤 이 아슬아슬한 이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을 적응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사고력 시험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스스로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백날 이론 수업 들어도 소용없겠죠.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은 사고력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쏟아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사고력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실제 시험장에서 해봐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보면서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시험에 맞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이 중요한 올림픽 같은 경기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조율해 나가듯이 우리들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이 엄청난 고부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접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제로 여러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새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달달달 외우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은 절대 그 전날 밤을 새우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 전날 밤을 새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정신없이 풀었더니 망했어요. 정말 20년 동안 무수히 나온 얘기예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미 시험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컨디션 조절을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험에 이미 준비를 못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전에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핸드폰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워밍업을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그 전에 또 워밍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식시험과 사고력 시험을 구분을 못하는 바람에 가서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아니 영어 단어 좀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왜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하냐면요, 시험 전에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나와요. 꼭 앞에 화장문 틀리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화법과 장문은 틀려요. 화법과 장문을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앞부분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럼 왜 앞부분 문제를 틀리느냐? 이 꼭 영어 단어를 외워서는 아니겠지만 영어 단어를 외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미 사고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암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암기라는 건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되뇌이면 되는 거거든요. 중얼중얼. 반복하면 그건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시험들 뽑는 시험이 아니고 암기 시험이 아니고 사고력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워밍업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볼 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독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 약간 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몇 개 풀어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 경험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고 이 고시계에서는 거의 이제 이거는 예,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특히 이제 리트, 미트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정작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을 유지를 해야죠. 실제로 낯선 지문 나오고 어려운 지문 나왔을 때 잘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사고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 선택지 하나가 맞았어, 틀렸어, 이건 모르겠는데 세모. 이러면요, 여러분은 문제를 풀면 생각하고 있던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함정에 막 빠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어에다가 틀린 단어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너무 뻔한 함정도 틀려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9월평도 그럴 것입니다만 6월평도 그렇고 항상 시험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은요, 단어 하나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 구분을 못해 틀리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3 원칙에 따라 사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종료 10분 전. 이때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료 10분 전은 다 같이 힘들 때예요. 마라톤으로 친다라면 이 꼬린 지점 앞에서 이제 다들 체력이 바닥났을 때 마지막 스퍼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다들 집중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이 급해지는 이 순간에 뒷부분을 많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지고 있는 팀이 있다고 했을 때 1대 0으로 그때 한 10분 전 이렇게 됐을 때 두 종류의 팀으로 나뉘어요. 한 종류의 팀은 끝까지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팀은 10분 전이 됐을 때 힘들고 지치거든요. 90분 동안 뛰었으니까. 그래서 걸어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도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학 교수들 앉혀놓고 문제 풀라고 해도 잘 못 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리트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대학 교수들이 풀어봤는데 10개도 못 맞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종료 10분 전에 앞두고 나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10분 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잤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또 있어요. 뭐냐. 배가 아팠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 수능 시험을 망쳐서 재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이상하게도 배가 아파. 이건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파요. 그러면 나중에 말할 수 있거든요. 아,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교육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효능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셀프핸디캡이라고 하는데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자신감은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나는 1등급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한 번도 1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주관적인 믿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잘 풀어왔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객관적인 자기 효능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 있는 거죠. 이거는 자존감하고도 달라요. 자존감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까 축구 경기 얘기했었죠. 역전을 많이 해봤던 그런 팀은요, 10분 전이 됐을 때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순간에도 역전했던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본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얻게 돼요. 내가 10분 전이 됐을 때 정말로 이 아슬아슬한 이 줄타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 어려운 문제를. 보통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 남겨놓고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맞았다라는 그 자신감, 효능감, 경험,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강한 학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경험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배가 아프고 왜 잠을 못 자죠? 많은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준비를 안 해요. 왜냐? 이 시험은 지식시험이 아니라 사고력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논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티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시험을 안 해오면 다음날 티가 나거든요. 근데 사고력 시험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수능 전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어평에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왜 1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냐면, 이 순간쯤 되면 이제 국어 됐어 라고 완성됐어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사탐, 과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지식시험들을 암기하는 걸 쪼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국어를 손에 놨는데 불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이 지금 외울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특히 이공계 학생들 그런 걸 막 하다가 막상 수능 시험장에 됐을 때 자신의 어떤 기대 수준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걸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능감은 낮아요. 그랬을 때 이 격차, 괴리감 때문에 변명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알아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충분히 내 스스로가 나에게 약속을 지켰다라거나 내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할 만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게 좋겠어요.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반복해서 모의고사를 보면요, 확실히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많이 말한 그 감, 이른바 감. 사실은 저는 문제를 풀 때 논리로 풀라고 하지만 그것도 인정해요. 문제를 풀면서 자식이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그 감은 있다. 근데 그 감은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되는 감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감각. 그건 중요해요. 경계선상에서 자신을 유지시켜주거든요. 강한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마무리를 질게요. 약간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제 스스로의 경험에 근거해서 너무 또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면 배가 아파서 못 봤어 이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막 화가 나요.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야기 길었고요. 자, 이제 가장 효과적인 문제풀이 전략으로서 1 플러스 3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1 플러스 3 원칙은요, 우리가 이 1, 이항대립, 선생님이 미트랑 리트에 이항대립을 도입한 이후에 거의 모든 강사들이 다 이항대립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능 쪽에서도 이 이항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게 보여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기뻐요. 이제 앞으로 공교육에도 이것이 반영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3원칙, 단어 대체, 단어 추가 삭제, 단어 순서 바꾸기라는 3원칙. 이 3원칙을 보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정신줄이 놓쳐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집중력이.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한 밸런스를 놓치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대로 돌아가서 다시 또 논리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풀지 않고 감으로 풀어요. 그냥 이건 답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시험지는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리트 시험에서 1등을 한 학생의 시험지입니다. 시험지를 보면 1 플러스 3 원칙이 잘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리트 쪽에서는요, 그 필기구도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잘 적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1 플러스 3 원칙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사고력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또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A의 B를 조심해야지, 또는 A하는 B를 조심해야지, 또는 문장이 길 때는 주어와 목적어와 수러 같은 중요 구문을 봐야지, 부사절 같은 건 건너뛰고, 이런 것들이 훈련된 내용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된 내용대로 풀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퇴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거나 심호흡을 해서라도 알거든요,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래서 훈련받은 대로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라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를 시험에 맞춰서 조율하고 훈련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월 모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실력 갖추고자 한다라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목적은 더 고차원적이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논리력을 기르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우리의 당면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치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가장 수능 출제 원리에 맞게 출제한,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출제한 50명까지 가까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 다 저 혼자 출제한 이유가 뭐냐면, 50명 정도가 출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더라고요. 각계 박사들 모아서도 써봤는데 박사들이 수능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기출 문제를 가르치다가 힘들어요. 그분들은 수능이 끝나고는 수능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제 연급도 써보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결론은 뭐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만드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트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제가 다 만들어요. 거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눈이 좀 부었죠. 지금 아주 노력과 성실함을 갈아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과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모의고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또 1 플러스 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효과적인 문제풀이 전략이고 그것이 검증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저를 또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고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력 시험을 통해서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웃으면서 수능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또 더 넓은 세상에서 같이 또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